자, 정우 엄마님, 보호막님 안녕하세요. 이 상품이 면책 감액 기간 없이 정말 즉시 보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치매 보험 같은 경우는 1년 면책 기간 있고 1년 지나야 보상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면요, 가입하고 정말로 내일 장기 요양 등급 신청해도 등급 받아서 제가 서비스 월 1회만 이용을 해도 매월 50만원씩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대신 월 1회는 이용하셔야 매월 받을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L사생명의 지금 제가 급여가 불티나게 아주 불티나게 많이 팔리고 있고요. 얼마만큼 좋으면 저 보호망도 가입하고 우리 와이프도 가입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장모님 다 가입을 시켜드렸어요. 자, 주성초님, 회지 환급금도 좋은 듯합니다. 맞아요. 이제 무해지 보험이다 보니까 20년 납입하고 20년 이후에 해지해도 거의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와우. 받을 수가 있고요. 중간에 납입하는 도중에 사망을 하다 아니면 내가 장기요양 등급으로 인해서 생활장 받다가 사망을 해도 책임준비금이라고 해서 거의 대부분 납입한 보험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더퓨처님, 보호망님 고지사항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게 있나요? 아니, 조심할 거 없어요. 머리 쪽만 아니면 돼요. 머리 밑에는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됩니다. 고양님, 보호방님, 일단 제가급여 특약, 시설급여 특약 둘 다 가입하고 제가급여 받다가 치매로 시설에 가도 중증치매면 납입면제 돼요? 맞습니다. 요 상품은 치매보험 안에 있는 제가급여이기 때문에 일단은 납입면제 사유는 중증치매로만 이제 납입면제가 가능하다는 점. 강혜사님, 저희 어머니가 허리 디스크 크게 진단받아서 수술하실 것 같은데 가입 가능하시오? 예, 가입 가능합니다. 머리 쪽만 고지사항이다 보니까 머리 쪽 아니면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 그리고 가입하시고 65세 지나신 분들은 허리 디스크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면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고 그럼 50만원씩 구입 때까지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